존재 숲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멜로디의 차이가 지속되죠. 그죠? 그 지속이 없으면 음악의 어떤 풍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음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철학과 연결해서 사유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음악 자체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시간 의식과 관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 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음악의 멜로디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가는 과거의 지평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결코 체험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클래식을 듣든 재즈를 듣든 어떤 음악을 듣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내적 체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내적 체험이 없이는 어떤 것도 경험될 수 없는 하이데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의식하고, 그죠?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후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적 시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드먼트 후설은 이 음악의 소리 이미지, 이걸 아주 중요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시르도 기표와 기의를 나누면서 기표는 소리 이미지요, 기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의 사유와 관계하는 거고, 기표는 물질적인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소리 이미지, 청각적인 것, 그런 것과 관계된다 그랬어. 그런데 언어는 그 체계와 관계해서 영향을, 의미의 영향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 형성되는 어떤 의식의 내적 체험으로서의 시간 의식, 그죠? 이게 가능해야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 정말 그거는 아름답다. 어? 들으면서 우리의 의식 안에서는 뭐예요? 과거에 어떤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음악은 그 시대의 어떤 특정 시대의 음악이 작곡되고 발표되어서 유행을 하고 그 시대의 어떤 살아있는 삶의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서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시절을 또 회상하고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철학적 인식론에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후설은 이 청각 이미지, 소리 이미지의 어떤 지속, 연속, 이것을 사유하다가 현상학적 시간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가 나올 겁니다.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훔쳐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후설의 시간의식이에요.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요, 후설, 하이데거와 비교한 강의가 3개가 있고, 후설의 현상학, 본질직관, 그 다음에 자연적 태도,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누어서, 그리고 지향성,
따로 나누어서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가 벌써 있고, 불교와 철학에도 또 불교의 진리와 비교한 후설의 철학 강의가 있고, 5분 철학 개념에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한 어떤 강의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깊이 있게 후설의 시간 개념을 파악하고, 사실 이것은 후설이 주로 20세기 초반에 그죠? 강의를 했던 것을 28년도인가에 슈타인과 하이데거가 제자였잖아. 후설의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걸로 출간을 했다가 미발표 원고라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간 강의를 했겠죠. 거기에 대하여 보충해서 66년도에 후설리아나, 그러니까 후설 전집에 이게 또 나타나는데, 후설리아나 제10권이 바로 주얼 페노메놀로기 데얼 이너렌 짜이트 베부스트 자인스, 그러니까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에 관하여야 제목. 페노메놀로기 데스 이너렌 베부스트자, 짜이트 베부스트자.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후설이 관심을 가졌던 시간의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시계의 시간, 그리고 객관적 시간, 의식 바깥에서 작용하는 사물의 관계라든지 인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여기에서 작동하는 세계시간, 벨트짜이트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현상학적 시간은 의식에 나타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서양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으로부터 출발했죠. 그죠? 그래서 후설 역시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이 장난이 아니지. 시간 개념. 당연히 그것과 같지 않겠죠. 그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시간론을, 얘도의 철학적 신학 강의에 이미 두 개 해놨어요. 시간론을. 그 고백록에서 말하는 시간론을. 인간의 이러한 시간의식이 신적 시간인 영혼과 맞닿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후설은 이 의식 바깥에 있는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시간, 세계시간, 사실의 시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의식에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설의 시간 의식은 어떻게 보면 후설의 현상학의 연구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감각적인 신체를 통하여 들어온 사물에 대한 표상작용, 그것은 이 감각의 신체를 통하여 들어온 것을 붙잡아서 연결시키는 지각작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바르 네몽이, 그죠? 현상학에서 지각을 빼면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내적인 지성의 작용, 의식의 작용과 관계하는데, 이 관계는 또한 언제나 뭐뭐에 대한 의식이야, 그죠? 그래서 환원을 통하여 자연적 태도에서 통용된 세계 시간이 이제 갈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의식의 내부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의식의 내부에 어떤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속, 이런, 그냥 뭔가 이런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음악이 지나간 것에 대한 차이와 반복을 통하여 특정 음악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지속되잖아. 그죠? 그 지속이 없이 음악의 어떤 그러한 멜로디가 형성되겠어? 차이는 언제나 지속과 관계할 때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어? 그래서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언제나 반복을 통하여 계속되어 갈 때에 음악의 의미 형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음악 자체가 에 이런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내적 시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그죠?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어? 이 지각으로 들어온 이 표상을 우리는 그냥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은, 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상은 언제나 지성과 관계되고 여기에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어? 그런데 이 현재에서 진행되는, 현재 어떤 사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근원적인 인상이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해. 그게 후설의 시간 의식에서 중요한 개념이 우월 임프레시온이야. 근원 인상은 언제나 현재 형성돼서 지나가는 어떤 과거의 지평을 형성하는 거야. 레텐시온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언제나 현재를 통하여 과거를 형성하고, 응? 과거는 회상이나 기억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미래는 기대를 통하여, 어?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보더라도, 어?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현재는 뭐예요? 어, 지나가 버려. 이게 현재다 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미 과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나 추측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뿐인 거야.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시간의식에서도 상상은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상상이 없다 그러면 시간의식도 없어. 이건 칸트한테서도 나타나. 칸트의 감각 내적 형식, 외적 형식은 공간이요, 내적 형식이 시간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도식을 통하여 오성의 범주와 연결되고죠. 이때 나타나는 게 상상력이에요. 물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는 아인 빌둥스크라프트랑 또 판단력 비판에서 이야기하는 상상력의 작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런 미적 판단에서 작용하는 상상력 과 이미 인식론,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이 상상력은, 응?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뭐야? 도식을 통하여 오성의 범주와 감각 직관으로 들어온 내적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 표상에 대한 연결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응? 이런 연결점이 지향성과 연결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은 언제나 원초 인상을 형성해. 그런데 그 우월 임프레시온, 원초적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지나가 버리면 그 원초 인상도 지나가. 그래서 어떤 지평을 형성하게 돼. 맞죠? 이 시간 의식에서의 원초 인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과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쌓이게 되는, 그 지평을 후설은 레텐치온이라고 그래.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원초 인상에서 어떤 과거의 지평으로 끊임없이 이 원초 인상은 축적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원초 인상을 통하여 늘어난 이 과거의 지평, 레텐치온이 없다면 회상도 불가능해요. 그게 이런 1차 기억이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어떤 기억을 통하여 회상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일을. 사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회상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이런 내적 시간의식이 지평적 지속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응? 그래서 레텐치온의 지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거로 늘어난 현재 나타나는 원초 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과거로 늘어난 움직이는 이 지평이, 그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아. 사실 이거는 무의식과 깊이 있게 연결시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무의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 내적 시간 의식은 우리의 깊은 삶의 체험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원초 인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직접 숲을 보면서 저 숲에서 어떤 원초 인상을 받았어. 그죠? 그 인상은 현재 받은 그 원초 인상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야. 그건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과거로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 그죠?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움직이는 레텐치온의 지평을 갖기 때문에, 이 현재 들어온 원초 인상은 이것과 결합하여, 그죠? 어떤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의 흐름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시간 의식인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들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소리 이미지를 듣고 우리는 과거로 갔다가 그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원초 인상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다양한 기억들이 막 떠올라. 어? 그것이 현재 원초 인상과 연결되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과거를 다시 현재로 불러내. 그죠? 이런 게 회상작용이죠. 그렇기만 한 게 아니야. 이 원초 인상을 통하여 무한대로 형성되는, 움직이는 이 의식의 지평이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의 상태에서는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현재를 통하여 과거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 레텐치온의 지평이 없이는,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원초 인상의 의미 지평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딱 떨어져서 어떤 인상, 그건 딱 들어오자마자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과거 지평과 연결돼. 거기에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원초 인상의 지향성과 관계되느냐 마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건 현재 이래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언제나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인격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음악을 들을 때 그 원초 인상을 받고 똑같은 원초 인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체험에 레텐치온 축적된 어떤 과거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축적된 이 과거 지평이 없이는 그죠? 지금의 어떤 그 원초 인상은 의미를 형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왜? 레텐치온은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 시간 의식의 흐름이 다른 거야.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프로텐치온을 또 만드는 거야. 이거 없이는 프로텐치온도 없어요. 어? 이미 현재 어떤 특정한 원초 인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곧바로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평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대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응? 그거는 기대와 응? 이걸 토대로 하여 원초 인상을 중심으로 과거로 향한 늘어나는 거죠. 그러한 지평이 있는가 하면 이걸 토대로 하여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지평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님과 이미 있음의 변증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 임프레시오는 계속해서 뒤로 나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과거 지평의 어떤 현상학적 움직임은 또 다른 미래의 개방성으로서의 프로텐치온을 끊임없이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의식의 흐름입니다. 이건 체험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직접적 체험과 관계되는 거죠. 이러한 의식의 내적 흐름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후설한테도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한테는 현존재의 달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실존적 존재적 시간성을 형성하게 되지만 바깥의 있음과 관계된 어떤 시간. 그런데 그래서 탈자태라 그러잖아. 그러나 후설의 시간성에도 이미 현재는 현재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 현재, 과거, 미래는 함께 뒤섞여 있는 거야. 후설에게도 이 시간의 흐름은 그 자체로 체험의 흐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의 시간을 의미화 짓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 우리가 몇 시다, 몇 시에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생활 세계에서 또한, 자연과학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 시간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내적 시간, 주관적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상학적 시간인가 이거는.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서도 그게 존재적 실존적 시간성이지만은 이러한 내적 시간과 외적 시간의 어떤 사이를 가면서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후설의 어떤 이런 현상학적 시간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원초 인상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지평도
바뀌게 움직이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지평, 프로텐 지원도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인 거예요. 이 호리존트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음악의 멜로디를 통하여 소리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그 음악의 의미 형성이 우리 인간의 의식에 작동하는 것처럼 이게 무의식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 시간 의식이 그냥 의식과만 관계한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창조적 사유가 막 나오잖아. 철학자들도 음악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영감 같은 게 막 떠오른단 말이야. 그것은 최초로 자극된 이 원초 인상이 특정한 과거 지평 레텐 지온과 더불어서 이것을 토대로 한 어떤 미래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 프로텐 지온의 어떤 독특한 작동을 통하여, 그죠? 어떤 새로운 지평 형성이 나타나는 거. 그 영감이지, 뭐요. 좋은 영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내적 시간 의식의 체험이 아주 많이 나타나. 정신분석학의 시간 의식은 뭐예요? 뭐겠어? 예도가 이미 락강의 시리즈 강의에서 락강의 시간론을 두 개나 이미 해놨죠. 그죠? 현재가 과거를 바꿔버려요. 후설에게도 이 시간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원초 인상을 통하여 과거로 끊임없이 축적된, 늘어나는 그 레텐시온은 언제나 월 임프레시온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매 순간 나타나는 현재를 통하여 자극되는 그 월 임프레시온이 계속 밀려날수록, 그죠? 그 과거 지평은 그대로 쌓이는 게 이게 뒤죽박죽으로, 그런데 이게 무의식으로까지 이렇게 깊이 나가는 그런 시간 의식은 아니에요, 후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데리다한테는 뭐? 데리다는 이 레텐시온과 프로텐시온, 월 임프레시온,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이 늘어나는 어떤 이 움직이는 지평 가운데에서 그 자체로, 움직임 자체를 차형과 비교하잖아. 그죠? 데리다도 초기에는 아주 깊은 후설 연구가 있어. 이 시간 의식에서 독특한 차형을 만들었네. 그래서 목소리와 현상인 거야. 그래서 초기 작품 전부. 이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소리 이미지가 인간의 인식작용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 의식의 흐름에 내적 시간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후설의 시간 의식에 대한 현상학이에요. 그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데리다로 바로 딱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레텐시온과 프로텐시온은 언제나 원흔적을 만들어. 왜? 그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후설의 업적인 거예요. 칸트는 그 시간 개념의 도식을 통하여 상상력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움직이는 지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응? 이런 데서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타나. 그래서 매 순간 달라진 차이는 보이지 않죠.
차이 자체는 보이지 않은 거죠. 원초 인상을 통하여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그것은 원흔적을 통하여 프로텐지온과 렌텐지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얘도가 차연에 대한 강의를 따로 3개 정도, 그러니까 100세기 막저 들라 필로소피에 나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5분 철학 강의에서는 했지만은 이 단편 강좌로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도 한 3개 정도 따로 하려고 해,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는 언제나 공간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적으로는 유보되는 거야, 그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 하에 어떤 의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음악은 시간 예술이요. 또한 시간에 대한 어떤 지나감이 없이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음의 차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의식에서 나타나는 시간 역시, 그죠? 그것은 흐름으로서, 그죠? 어떤 움직이는 지평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통하여 지향된 것이, 그죠? 지각 자체 안에서 어떻게 지속을 형성하고 이것이 의식의 흐름에서 어떤 방식으로서 레텐지온과 프로텐지온의 어떤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후설의 어떤 시간 의식의 개념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동시성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만 음악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뒤섞인 현재, 과거, 미래로의 이 방향 운동들이,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야. 끊임없는 차이를 통하여 공간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화의 어떤 차이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 의식은 가능한 것이요. 그죠? 그것은 또한 뭐예요? 우리의 삶에도 아주 다이내믹한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오늘 음악 들을 때 한번 실험 한번 해봐. 왜 후설이 내적 시간 의식을 음악의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어렸을 때의 기억, 우리의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모든 것들 회상시키면서 이 레텐지온을 토대로 하여 어떤 기억과 회상이 일어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프로텐지온으로서의 미래의 어떤 시간 지평이 또한 어떤 방식으로 열려지는지, 이 개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요. 그럼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쁘고 가치 있는, 그죠?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현재는 언제나 과거를 바꾸어 버려요. 우리의 현재의 어떤 이 시간은 과거에 대한 기억조차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도 뭐야?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픈 기억도 아름다운 미학적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피지 사본에 다시 어떤 원초 인상을 통하여 과거에 기록되었던 그것을 다시 쓰는 거야. 지우고. 그것이 우리 시간 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는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의 흐름에서는 체험되지 않아. 과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는 지금 있는 거고, 미래는 앞으로 있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의식의 내적 흐름은 뭐야?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뒤섞어버려요. 새로운 의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은 그것을 움직이는 지평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